네, 오늘의 NZ English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일단 commercial, 광고에서 따왔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Back. 들리셨어요? 지금 울타리를 갖다가 고치려고 이렇게 세우려다가 그 울타리가 넘어지는데 연결되어 있던 모든 울타리들이 다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바가. 옳지? 잘 따라했어요. 아니, 들리는 대로 흉내내시면 됩니다. 한번더 갈게요. 바가. 일본말 같이 들리죠? 빠가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들렸어요? 네, 지금 원래는 저 트럭을 가지고 이 트랙터를 갖다가 견인하려고 그랬었는데 트랙터의 앞바퀴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옳지.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단어에다가 미만 붙인 겁니다. 사실은요. Right. 그 다음에. 아, 너무 재밌어요. 원래는 저 스탬프를 갖다가 뽑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워낙 차에 힘이 좋아서. 지금 이게 자동차 광고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셨나요?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울타리가 다 넘어져 버리고 원래는 트랙터를 견인하려다가 트랙터 바퀴가 빠져버리더니 이번에는 스텀프 하나만 뽑으려고 했는데 그 스텀프가 날아가서 저렇게 쉐드를 갖다 다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Alright, 뭐라 그러는지 이제 알겠죠? Right. 지금 이제 소를 견인해야죠. 소를 갖다 지금 안전하게 이제 바깥으로 빼야 됩니다. 소가 지금 이그 진창에 빠져 있잖아요. 파머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소에다가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다 차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She's ready now, son. 해갖고 지금 아들한테 지금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차를 뽑으라고. 바가. 상상에 맡깁니다. 도저히 그 장면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아마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목과 몸뚱아리가. 그러니까는 또 똑같은 소리였고요. Different. Hey, bro! 그러면서 강아지를 부르는데. 강아지가 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겠는데, 워낙 그, 뭐라 그래? 이런 거, 토크라고 그러죠? 이 토크가 높아가지고 그냥 팍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뒤에 있는 자기 부인과 강아지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똑같이 전부 다 bugger. BUGGER. 이제서야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처음부터 bugger, bugger, bugger 이러는 거였어요. 그 BUGGER 사운드가 우리 귀에는 Baga. Baga. Baga me. Baga me. Baga. Baga. Easy now, son. Baga. Baga. You burn. Baga. 이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버거라는 단어는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저렇게 뉴질랜드에서는 버거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언제 하는지는 다들 알겠지? 샹, 옌병, 젠장, 지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썩을, 막 이런 식의 익스프레션으로 버거 이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일 때 버거라는 단어 쓰고요. 지금 이 광고는 토요타 그 트럭을 갖다가 광고하는 거였고요. 토요타 트럭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버거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광고를 봤습니다. 재밌었길 바라고요. 저는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See you guys all next time. Bye bye.